예, 송파갑 국민의힘 김웅입니다. 지사님 이제 좀 적응 많이 되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여야 동수인 그 의회에서도 참 힘드신데 참 절대 다수의 야당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참 대통령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3월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제조 기술과 함께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연계되어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것을 일본 퍼주기라고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횡포에 맞춰서 우리가 기술 독립하고 소부장 자립을 했는데 이걸 이제 위기로 빠뜨리게 됐다라고 한탄하시면서 이런 정책은 국내 기업은 피해를 주고 일본 기업을 혜택을 보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사님 혹시 이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지사님은 며칠 뒤인 3월 27일 날 경기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일본의 소부장 산업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 발표와 결을 달리한다. 반대한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러시면서 국내 소부장 중견 및 중소기업을 우선해 반도체 집적체를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뭐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왜? 자력갱생하자는 뭐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본 기업 아지노모토하고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아지노모토가 어떤 기업입니까?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강제징용 기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일본 퍼주기 전범 기업 퍼주기입니다. 본인도 좀그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지 이를 두고 전임 남경필 지사 때 추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1년 11월에 적극적으로 홍보 자료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지사가 재임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6일 날 아지노모토 본사까지 김진웅 당시 행정 2부지사를 보내서 MOU를 맺게 합니다. 이거 남경필 전 지사가 출장 보낸 거 아니죠? 그러면 이것도 일본 퍼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0년 11월 2일 날 일본 도쿄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일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정치, 외교와 경제, 사회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경기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이 있으면 정치적 이유로 막지 않고 받아들였다. 왜? 한국의 고용과 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윤석열이 일본 기업 유치하면 일본 퍼죽이고, 이재명이 일본 기업 유치하면 한국의 고용과 경제가 활성화된다. 만약에 이러면 우리 이재명 대표는 기적의 연금술사입니다. 그죠? 자, 전임 지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게요. 왜? 그분한테는 별로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2023년 4월 17일, 환하게 웃고 계신 우리 지사님의 사진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진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알박을 경기도에 유치하셔서 너무 기쁘신 거죠. 이제 고품질의 반도체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택 포승지구에 반도체 핵심 부품인 포토레지스트 제조 시설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여기에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본 기업을 경기도로 들어오기로 했다라고까지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기업이 바로 도쿄오카 공업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 말대로 하면은 우리 김동연 지사님도 일본 퍼주기를 한 겁니다. 일본 퍼주기하고 이렇게 환히 웃을 수 있습니까? 물론 경기도지사 하신 분들 중에는 결제는 내가 했지만 모든 건 부지사가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혹시 지사님도 그러실까 싶어서 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월 18일 날 지사님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일본에서의 투자 유치로 반도체 메카에 성큼 다가간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때 들여온다고 했던 기업이 바로 일본의 알박과 도쿄오카입니다. 이거 뭐 고양이가 한 건 아니고 지사님이 올리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사님, 저는 지사님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새로움이라고 봅니다. 지사님 과거에 대학 총장하셨을 때 파란이란 구호로 대학을 한번 바꿔보시려고 노력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매우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뭔가 변화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정치에서도 좀 그런 걸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종현 지사님께서는 토착외군이 노재편이니 총선은 한일전이니 이런 유치하고 지루하고 진부한 그런 선동은 안 하시고 실력으로 정말로 도정을 제대로 이끌으셔가지고 자랑스러운 그런 민주당의 주자로서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들 많이 유치하시고 경기도 경기 부흥시키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본 퍼주기라고? 예, 김 의원님 그 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잘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짧게 제 뭐 답변 여기보다는 제 입장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그 소부장에 대한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그때 기자회견인지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소부장 일본에서 오는 거 그 환영한다. 좋다. 그리고 적어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 또 앞으로 미래 관계에 있어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전적으로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주신 제 그 보여주신 그 인용 정의는 좋은데 소부장은 국내에서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선 국내 소부장부터 보고 그러면서 일본도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어떤 균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본이 됐든 뭐 그게 다른 어떤 나라가 됐든 우리는 그 경제 문제와 또 대외 경제 협력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 가서 일본과 미국에서 4조 3천억 투자 유치한 것 중에 아까 일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거는 저는 의원님 말씀 중에 한 단어는 좀 제가 그 동의하기 어려운데 퍼주기라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쪽에서 저게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또 우리 기업에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취지는 잘 알아듣겠고요. 균형 잡히게 그리고 실속 있게 경제 문제에 있어서 주신 말씀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